안녕하십니까. 복구경 복구비경 79회차 석일봉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. 법구경 도장품 11장에 14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.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행복을 만드는 여건이 되긴 하지만요. 시간이 지나거나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죠. 우리 인생의 슬픈 일은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거나 또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있다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인연들과도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것은요, 1분이 걸린다라고 하죠. 또 호감을 갖기까지는 1시간이 걸려요. 사랑하기까지에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글을 읽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.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.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. 우리가 꿈은 마음대로 꾸고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로 가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또 아니되었을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죠. 자칫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서 원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 우리의 삶에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것처럼 또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서 담이 만들어지듯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만들고 잘 다듬어진 생활과 규율이 쌓여서 행복과 성공의 문에 이르게 되는데요. 부처님께서는 도장품 제11, 14장에서 세당 유인 능지 참계요, 심영 유진 여책 양마라, 여책선 마 진도 능원이라, 세상에 혹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을 능히 안다면, 부끄러워한다는 건 겸손을 뜻하는 거죠. 권유할 만한 사람이라 하리니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을 하듯 또한 훌륭한 말에 채찍질을 하듯 도에 나아가되 멀리 가게 할 수 있나니 인유신계 정의 정진이요 수도해성 편멸 중고라. 사람으로서 믿음과 기율이 있고 안정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며 도를 받들어 성취를 하면 숱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. 자음 이수법 멸손 수정행요 창불 가군생 시사 문도인이라. 스스로 엄격하게 법을 닦음으로써 번뇌를 버리고 청정한 행을 받들어서 몸과 마음으로 중생을 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사문이라 도인이라 하리니 무해어 천하 종신부루해 상자어 일절이오 숭능여 위원이라. 천하의 어느 것도 해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침을 받지 않으리라. 늘 모든 중생 자유롭게 여긴다면 누가 그를 원수로 여길 것인가 했는데 우리는 혹여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요. 또 삶의 순결을 느끼게 하며 감사하고 또 오늘도
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요. 태양의 따스한 손길과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별빛 하나, 작은 빗방울 하나에까지도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를 담아서 행복으로 승화할 수 있는 넉넉한 열반의 마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. 법구경 법구비경 제79회차 설교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